자, 여기 이 지점은 인꺽정봉 기준으로 했을 때세 번째 전망대입니다. 시남 저수지에서 올라왔을 때는 두 번째 전망대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를 내려온 이유는 바로 인꺽정봉. 자, 우람하고 친절한 햇살과 함께하는 가막산 풀코스 구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 주차장은 총 5개가 있습니다. 5 주차장까지. 자, 오늘 오래간만에 왔더니 5 주차장도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종일 주차 2,000원 받습니다. 자, 이곳 5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바로 이 길로 들머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의 산행 코스는 가막산 명물 출렁다리를 지나 뭉게폭포, 법륜산, 까치봉, 팔각정자, 그리고 가막산 정상까지 오릅니다. 자, 그곳에서 인꺽정봉으로 이동하고요. 하늘정원 전망대, 장군봉, 그리고 악기봉, 돌탑, 자, 그리고 하산길은 능선 계곡길을 타고 내려가서 그리고 출렁다리로 원점 회귀하는 산행 일정. 자, 주차장 기준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가막산 명물이죠. 출렁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출렁다리를 지나왔고요. 이제 운계폭포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가족 단위 초보자 분들도 운계폭포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녀오기에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자, 이쯤 오게 되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이제 풀코스 구간이죠. 운계폭포 방향입니다. 여기서 좌측길로 가시면 가막능선 계곡길입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가막산 정상 인꺽정봉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운계폭포 가기 직전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자, 운계폭포 앞에 왔습니다. 야간에는 웅계폭포 라이팅 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웅계폭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곳이 알고 보면 휴전선과 가깝다 보니 오랫동안 입산이 금지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초보 산행객 분들이나 가족 단위로 다녀가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되는 풀코스 구간을 올라가겠습니다. 자, 법륜사를 시작으로 해서 까치봉과 팔각정자 그리고 가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 구간이고요. 자, 옹계폭포에서 50m 올라오게 되면 양쪽 갈림길이 나옵니다. 자, 옹계폭포 입구에서 만나는 지점이죠. 자,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막능선 계곡길이 나옵니다. 자, 이쪽도 가막산 정상과 하늘공원 전망대까지 모두 갈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가야 할 법륜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풀코스 구간 역시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법륜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올랐다가 계속 올라가서 길을 잘못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우측 길로 올라가셔도 똑같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법륜사를 한번 둘러보고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진, 여기서 올라오시게 되면 우측이죠. 자, 우측 방향으로 가서 끝에서 좌측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정표 명상의 숲 방향으로 50m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돌덩이 구간입니다. 군부대 이격장이 있을 만큼 산세가 험한 악산이라고 해서 이제 가막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이 구간을 하산 코스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산 코스는 제가 이 길로 올라가서 법륜사에서 600m 올라온 지점입니다. 여기가 숙가마터입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숯을 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묵은밭 방향으로 200m 올라갑니다. 자, 숙가마터에서 3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직진하셔도 가막산 정상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까치봉과 팔각정, 정자라고 하죠. 그리고 가막산 정상을 통해서 인꺽정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땅이 젖어 있어서 저는 최대한 천천히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르막길에서 한 15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갈림길입니다. 자,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정상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되는 암릉 돌덩이 구간입니다. 자, 천천히 안전하게 자, 건강한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구간, 자, 여기 갈림길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아래쪽에서 제가 올라왔고요. 여기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자, 올라와서 우측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좌측으로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하염없이 하산을 해야 되고요. 자, 올라와서 바로 우측 방향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이런 조망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분 때문에 우리가 산행을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친절한 햇살과 함께하는 가막산 산행 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치봉 전망대입니다. 이 가막산은 군부대 유격장이 있기 때문에 총소리가 자주 들리죠. 이 소리는 도심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죠. 가막산 정상이 제대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 정도는 올라와야 전체의 조망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봉 560m 해발 지점입니다. 가막산을 정상을 향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팔각정입니다. 정자죠.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는 한 150m 정도 남았습니다. 가막산 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망이 터지는 그런 어떤 그림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넓은 평지입니다. 작년에는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완성된 둥근 모양의 개측소가 제대로 보입니다. 북한산 비봉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 생각나시죠? 가막산 정상에 있는 비석으로 진흥왕 순수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양주 가막정 앞입니다. 여기서 조금 함릉이긴 하지만 이곳에 올라오면 조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양주 가막정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가막산 정상 방향이고요. 저는 인꺽정봉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 갈림길 사거리입니다. 직진으로 올라가셔도 장군봉으로 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도 장군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꺽정봉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양주 가막정 정자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갈림길입니다. 장군봉을 가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꺽정봉을 만나기 위해서 70m 남았습니다. 진행 계속합니다. 이곳이 분기점입니다.
가막산 정상에서 400m 내려왔습니다. 자, 인꺽정봉을 가기 위해서 좌측으로 50m 올라가면 됩니다. 자, 해발 676.3m 인꺽정봉입니다. 자, 인꺽정봉의 높이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해발 676.3m죠. 가막산 정상 높이가 675m. 인꺽정봉이 1.3m가 더 높죠. 자, 여기 이 지점은 인꺽정봉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째 전망대입니다. 시남 저수지에서 올라왔을 때는 두 번째 전망대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를 내려온 이유는 바로 인꺽정봉 우람하고 늠름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군봉과 악기봉 그리고 좌측 끝에 있는 봉우리가 형서봉입니다. 자, 하늘 대극기일 전망대는 11월에서 그 다음 해 4월까지 통제가 됩니다. 자, 올해는 4월 말까지 통제가 돼요. 자, 5월 1일부터 개방되기도 했죠. 악천 후에도 수시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하늘전망 대극기를 양조시 방향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보시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전망 대극길 인꺽정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좌측으로 가게 되면 시남 저수지, 자, 우측으로 가면 장군봉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장군봉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우측으로 빠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시남 저수지 방향입니다. 자, 장군봉을 가기 위해서는 200m죠. 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방금 내려온 길이고요. 자, 돌탑 팻말이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자, 내려가시게 되면 자, 장군봉 방향 자, 직진입니다. 100m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자, 장군봉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암릉입니다. 저곳에서 우측으로 빠져서 올라가셔야 자,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자, 여기 발판을 밟고 자, 이 그 안릉을 넘어가면 바로 장군봉입니다. 자, 날씨가 화창하게 완전히 개었습니다. 자, 장군봉 정상입니다. 자, 건너편에 저 밑에 악기봉이 보입니다. 형소봉입니다. 친절한 햇살과 함께하는 가막산 자, 풀코스 구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장군봉에서 자,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별도 이제 악기봉이라는 이정표 표시는 없습니다. 얼굴 바위 쉼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쪽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자, 악기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악기봉 가기 전에 갈림길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부덕골 쉼터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직진 방향으로 악기봉으로 올라갑니다. 자, 악기봉을 가기 위해서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자, 이쪽 길로 가셔도 되는데 암릉 구간입니다.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우측 길로 진행합니다. 자, 악기봉을 보고 다시 이 나무 데크로 내려와서 자, 이 방향으로 하산을 할 겁니다. 자, 악기봉 가기 전에 이런 멋진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가막산 자, 악기봉입니다. 자, 악기봉에서 내려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죠. 저는 출렁다리에서 산행을 시작했으니까 직진 방향 법륜사 이정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곳 지점까지 내려오셔야 돌탑 그리고 가막산 출렁다리 팻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좌측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쯤 내려오면 돌탑으로 가는 분기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팻말, 이정표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지점을 잘 기억하시면 좌측에는 돌탑을 보고 산행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직진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출렁다리 산행 코스입니다. 저는 돌탑을 보여드리고 다시 이 길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가막산 출렁다리 당연히 이쪽으로 진행해야죠. 계속 내려갑니다. 자, 돌탑에서 1400m 내려온 지점입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부도골 쉼터 방향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좀 아쉬운 거는 좌측 방향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청산 계곡길 범륜사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출렁다리 방향이라고 하나 해주면 상당히 유용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의 산행 거리는 총 8km 전후였고요. 총 산행 시간은 여유 있게 5시간 반 전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갈림길 이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최단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가막산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하산은 인꺽정 봉과 하늘전망 데크길 그리고 장군봉과 악귀봉을 거쳐서 돌탑으로 지금 제가 내려오는 길 그대로 하산하는 코스가 최단 거리 산행길입니다. 저는 아침에 산행을 시작할 때 이쪽 범륜사 방향에서 산행을 시작했고요. 총 8km 전후 구간을 돌아서 시간은 촬영 시간을 빼게 되면 5시간 전후 소요되는 산행 코스였습니다. 자, 언제나 늘 친절한 햇살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합니다. 자주 영상이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햇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